부인 얘기하면은 아 그렇겠다. 군대 떠나보낸 남자친구 아니 여자친구 네 남자가 군대를 가니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항상 붙어다니다가 헤어지면 이제 슬프잖아요.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활동 시간 다 끝나면 일과가 끝나면 전화를 해요. 이렇게 공중전화 가갖고 그래서 그냥 군인과 그 여자친구가 그냥 평상시 통화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말은 이렇게 좀 무뚝뚝하게 툭 던졌지만 속마음은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노래니까 대단하게 얘기는 끝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보세요 원하고 있어 기분이 또 왜 그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다 비가 오려 그러나 봐 오늘 어땠어 너의 하루 뭐 다른 게 있겠어 웃어줄 수는 없는 거야 웃음이 나오질 않아 웬일로 기분이 그리 좋아 그냥 웃음이 나와 너의 웃음이 날 웃게 해 네가 나를 살게 해 잠깐만 재능 좀 보실래요? 작가상 집중을 많이 하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저요? 네 가명 얘기하시면 돼요 네 아, 이름? 해치장님 패스!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이름 얘기해 주죠? 네네 샤바시라고 합니다 네네? 샤바시라고 합니다 샤바시? 샤바시? 샤바시, 샤바시 맞죠? 샤바시, 샤바시 씨. 어 이런 좀 당황스러운 거 처음이야 이런 이런. 샤바시 씨. 사랑해.
컨텐츠 말씀해 주셔서 당황스럽네요. 살짝 분위기가 약간 이름이 약간 미선 씨 약간 이런 쪽에 가까우신데 샤바시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네, 메스터마다 샤바시 씨, 네, 감사드리고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일생활관 전화기라는 노래였고요. 당황스러워. 진짜 놀랐어요.